그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막 되게 깨끗하고 수분이 촉촉한 게 그냥 뭐 이런 조그만 물에서의 그 촉촉함도 있는데 막 그냥 내추럴한 그런 공기 중에 있는 수분 폭탄 같은 느낌 뭐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꽃은 우선은 지금 다 화이트 그린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그건 좀 자연, 대자연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우리 한국 꽃 중에 의알이라고 부르는 품종이 있어요. 이거를 클레마티스라고 하면 대부분 알아요. 얼굴이 작고 이게 넝쿨성 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걸 쓸 때 꽃보다는 그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꽃을 선택했는데 클레마티스 중에서도 이렇게 선이 있어서 와이어 클레마티스라고 불러요. 스위트피라는 꽃인데 요즘에 부케나 이런 데 많이 쓰여요. 뭐 오늘 쓴 거는 역시나 넝쿨 자체가 있는 스위트피 중에 한 종류. 그리고 향도 있어요. 근데 줄기가 되게 하드하고 뻣뻣한데 꽃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뻐요. 저는 꽃의 줄기나 나무 가지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선의 매력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작업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집중을 하는데 그런 섬세한 부분을 잘 보이게 하려면 그 주변을 비워내고 덜어내서 여백을 어느 정도 두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장면도 바로 그 여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같이 촬영한 디올 제품의 성분인 장미가 포인트가 되게 여러 식물들의 자연스러운 성을 살려서 그 꽃 구조물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화면 안에 비누 화병들을 같이 배치해서 보시는 분들이 비움, 빈 공간, 여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했습니다. 사용한 꽃은 장미 중에서 마담 굴리아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작약, 스위트피, 제라늄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윤조 에센스는 아모레퍼시픽의 굉장히 주인공 같은 제품이고 저한테 저 플로리스트인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제품인데 그 재작년에 윤조 에센스 20주년 이벤트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었고 또 다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그 5월 달의 주인공 같은 꽃으로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자격을 사용했습니다. 주고 싶어서 저는 약간 애프터눈 티타임을 컨셉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제니피크의 바틀 컬러가 약간 다크한 네이비 컬러라서 약간 핑크나 조금 너무 여성스러운 컬러보다는 좀 청량한 느낌의 화이트랑 그 다음에 조금 연보란데 약간 투명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꽃들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꽃을 대리만족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향이 굉장히 좋은 꽃들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류코코리네라는 꽃은 조금 특이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꽃인데 굉장히 오래가면서도 향이 굉장히 강해서 조금 한번 접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드렸고요. 아카판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비비드한 퍼플 컬러인데 조금 이제 한 송이만 났을 때도 이제 좀 볼륨감이 있는 꽃이라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꽃이거든요. 그래서 아가판서스라는 꽃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고 스위트피는 이제 봄에 굉장히 대표적인 꽃인데 부케로도 많이 사용하고 향수의 원료가 될 정도로 굉장히 향이 좋아요. 그래서 그 선택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컬러도 약간 이렇게 투명하게 약간 비치는 듯한 그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컬러보다는 약간 그 컬러의 투명함을 좋아해서 선택을 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바깥 외출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떤 자연을 형상화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약간 산과 같은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유리 오브제들로 물방울 같은 느낌을 줘서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사진에서 그런 축소된 자연을
느껴볼 수 있도록 디자인해봤습니다. 꽃은 한련화랑 아이리스 그리고 페추니아, 프록스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갈색병이라는 제품을 배정을 받았을 때 그게 기억을 떠돌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사용을 하셨던 화장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종류의 향수? 그래서 저에게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제품과 꽃을 그 아이리스를 생각하면 그 할머니의 한복이 생각이 나거든요. 색감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연관을 지어서 꽃을 골라봤습니다. 네, 우선 저는 꽃을 생명력 있고 되게 에너지 있게 연출하는 거를 즐겨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제가 그 받아봤던 더 히스토리 우후의 그 비첩순한 에센스 스페셜 같은 경우는 그 패키지 자체를 보자마자 아, 이거 정말 강인하다. 그 다음 궁중 백작 아닌가? 같은 느낌을 그냥 바로 첫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화병처럼의 그 패키지를 그대로 그냥 꽃으로 마치 튀어나온 것처럼 연출하고 싶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티브인 모란, 그 다음 또 나비가 날아드는 모습처럼 그런 연출할 수 있는 꽃을 사용해서 좀 궁중, 저의 궁궐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약을 보고 모란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실제 궁에 가면은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이트 작약, 모란 꽃을 메인으로 힘있게 중간에 이제 넣고 옆부분에는 저희가 궁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우리나라를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그런 난의 모습으로 신비디움이라는 노란색 신비디움의 난 종류의 소재를 넣었고 그 다음 아까 보시면 그 모란문 주전자의 그 회화적인 표현의 절정인 그 나비가 날아오르는 그 부분은 물망초라는 꽃을 사용을 해서 약간 블루톤의 포인트를 줬습니다.